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연히 만들어내는 멋진 아트, 플루이드 아트를 해볼 거예요. 미니 캔버스에 물감을 마구마구 부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볼게요. Let's get it on. 자, 오늘은 비닐 먼저 깔고 시작할게요. 종이컵에 물감을 이렇게 짜면서 층층이 쌓아줄게요. 따란! 물감이 아래로 잘 흘러내릴 수 있도록 캔버스 모서리에 종이컵을 받쳐줍니다. 물감을 한 번에 쏟아내기 위해 캔버스를 뒤집어줄게요. 물감이 캔버스 전체로 잘 퍼지고 뭉치거나 고이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며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사방으로 기울여주세요. 보조제를 따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셀이 잘 생겼어요. 이렇게 건조시켜 완성해도 되지만 빨대로 불어서 더 역동적인 느낌을 추가해줄 수 있습니다. 바다 느낌 가득 플루이드 아트 뚝딱 완성! 이번엔 한 컵 가득 만들어봤어요. 물감의 양이 많으니 흘러내리는 재미가 더 강하죠? 이번엔 종이컵의 밑둥을 잘라서 캔버스 한가운데 두고 물감을 짜볼게요. 컵을 슉 드러내면 산뜻한 색감 가득 셀이 터지고 있습니다. 조금 밋밋한 부분은 빨대로 불어서 모양을 내줄게요. 트로피컬 느낌 플루이드 아트 완성! 이번엔 캔버스의 물감을 바로 짜볼게요. 손 가는 대로 쭉 민트, 파랑, 청록, 골드, 실버, 블랙, 레드까지 완전 맘 가는 대로 손 가는 대로 짜주었어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유익한 만들기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